인터넷 보험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퀴즈 137에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마띠아 이 네 명의 제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퀴즈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다데오와 가난인 시몬은 별로 활동한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전도의 대상은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5, 6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로만 가라 이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렇게 대상을 전폭적으로 확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령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능력을 받아서 이방인의 길 땅끝까지도 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일 먼저 전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했죠. 돈 받고 이적 기사 신유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적을 통해서 돈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 옳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데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다른 이름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나 다데오는 동명 똑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데오는 교회사에 보면은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죽었다. 결국 순교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 처음에는 애굽에 가서 전도를 하였고 나중에는 본국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하였다. 그런데 이 시몬, 가나안인 시몬이 죽을 때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인 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셀롯인이라고 해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죠. 왜 가나안인 시몬이 셀롯이라고 했냐? 셀롯이란 말은 열광자, 열심 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그 당시에 로마의 세속적인 정치 세력으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고 또 국내에서는 유대 내에서는 비신앙적인 지배 권력층으로부터 자국인을 구원하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나안 시몬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일곱 명이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도 보면은 시몬 베드로라 베드로나 시몬은 똑같은 이름이죠. 또 바요나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기록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은 시몬이라는 형제가 있었고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바리새교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 시몬은 그레레 사람 시몬도 또 있었고요. 가론 유다의 아버지 시몬도 있었고 마법사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은 시몬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몬이 있지만 그 앞에 붙여진 다른 말을 보면은 지역명이 있고 별명이 다 붙어서 동일한
시몬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가룟유다를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가룟유다는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좋은 일보다 나쁜 일로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몬의 아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 회개, 금전을 취급했지요. 그러나 그가 돈을 취급하던 이 가룟유다가 은30에 자기의 스승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판 다음에는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목매어 자살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으나 오직 한 사람, 이 가룟유다만이 가룟 출신입니다. 가룟유다는 바로 가룟 사람 유다라는 그런 뜻이죠. 가룟유다는 예수를 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은30을 받았으나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를 보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출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도 받았으나 결국은 예수를 배신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금욕주의, 이기주의에 눈이 어두워서 배금 사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출신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생각을 잘못하면은 잘못된 일을 하고 생각을 바로 하면은 바른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할 것이고요. 나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계획을 세워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하는 주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 생각은 사탄이 집어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유혹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더라.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기록을 했는데요. 결국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또 내 생각을 바꿔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나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길을 걸어가고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인생으로 비극적인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사탄이 나쁜 생각을 넣습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생각을 넣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이 사탄을 추방하고 성령이 내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반역과 배반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에게도 사탄은 접근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룟유다는 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회개를 맡는 중책을 맡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고 배금주의 사상, 황금 만능주의 눈이 어두워서 배신자의 길, 즉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판 가룟유다 외에도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곱과 레위의 아들 유다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도 한 사람이 누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나오고 사돌 중에 이름도 유다가 있고 그리스도의 형제 유다도 있고 사울이 머물었던 집도 유다라는 사람이 집주인이었고 갈릴리의 유다 즉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사로 선출된 바사바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는 나쁜 사람으로 자기 생애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띠아를 보는데요. 마띠아는 가룟유다가 자살하고 자기의 사도직을 버린 후에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는 아니지만은 사도들이 모여서 선출해서 제비를 뽑아서 사도로 세웠는데요. 마띠아는 예수님의 직접 부름 받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열한 사도들이 시편 109편 8절을 기억하면서 요셉, 바사바, 유스도라 하는 마띠아와 마띠아를 놓고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여기에서 마띠아가 제자로 선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선택하기까지는 사도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는 것도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 여기 보면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가 제자로 뽑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는 것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비를 뽑는 이유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자가 되어야 하고 사도라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는 에디오페에 가서 전도하다가 마지막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 결국 열두 제자들 중에 가룟유다만 순교를 안 했는데요. 대신 뽑힌 마띠아가 결국 순교함으로 돌에 맞아서 순교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열두 제자가 다 순교의 반열에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두 사도들은 가룟유다 처음에 그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세계 선교를 위한 기초를 놓았고 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해설을 통해서 퀴즈를 내겠는데요. 첫째는 다데오는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누가복음 6장 16절을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가나안인 시몬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셀롯이라고 했습니다. 셀롯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퀴즈는 가룟유다는 예수를 얼마에 팔았나요? 했는데 은 30에 팔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룟유다는 어떻게 죽었나요?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을 읽어보면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이것도 하나의 살인죄에 해당하죠. 다섯 번째, 가룟 유다의 자살 후 상태는 어떠했나요?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은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꼭 그렇게 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성경은 상세하게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섯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를 팔게 됐나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보면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마귀의 시험을 받고 예수를 판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중직을 맡은 교회 중책을 맡은 자라고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시험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을 너무 사랑하면은 돈 때문에 예수를 팔 생각도 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퀴즈는 가룟 유다의 직분은 누가 대신하게 되었나 했는데 사도행전 1장 23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마띠아가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판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현대판 가룟 유다는 배금주의. 교회 다니는 것이 돈 때문에 다니고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배금주의 사상으로 결국은 예수를 팔고 도망갈 제자가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볼 때에 아무리 중책자라도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 하듯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퀴즈를 정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